이 영상은 픽션이며 실제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분홍 마스크님, 이 몬스터를 어디서 발견하신 거죠? 266구역이야. 뱀파이어를 실물로 보는 건 나도 처음이군. 어째서 흡혈개마가... 일단은 요원님들이 보내주신 뱀파이어 보고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름답고 풍성한 금발에 약간 창백한 피부를 가진 엘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엘라가 늘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상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라의 청초하지만 세련된 외모를 보고 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어우 좀 예쁜데 우리랑 같이 놀래? 우리가 즐겁게 해줄게. 그래, 우리 재미난데 많이 알아. 근데 왜 말이 없어?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난 관심 없으니까. 지금 같이 놀자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당장 그 손 놓으라고! 넌 뭐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타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 엘라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고 다니엘 역시 아름다운 엘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엘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요, 엘라. 미안해요, 다니엘. 애초에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전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어쩌서죠? 당신도 날 사랑하는 것 아니었나요? 저에게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러니 이 반지는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보군요. 그 반지는 그냥 간직해 줄래요? 상황이란 건 늘 변하기 마련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라는 다니엘의 청혼을 거절했고 그렇게 둘의 사이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역시 그럴 순 없어. 이 반지 돌려줘야겠지? 이런 한심한 놈들, 이런 허약한 녀석에게 당했단 말이냐? 이 녀석이 약한 게 아니라 보스께서 너무 강하신 거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위대한 힘의 축복을 선사해 주마. 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다니엘, 당신들은? 뭐야? 그때 그 예쁜 언니잖아. 하하, 잘 됐군. 그때 못한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엘라, 도망쳐요. 여기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저 여자 마음에 드는군. 날 신부로 만들어야겠다. 이봐 아가씨, 우리 보스께서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데? 영광인 줄 알아. 우리 보스는 위대한 어둠의 왕자 뱀파이어이시다. 뱀파이어? 내가? 그래, 우리도 그 보스에게 힘을 받고 위대한 뱀파이어 일족이 될 것이다. 어서 저 여인을 내게 데려오거라. 자, 얌전히 이리로 오지 그래, 예쁜 아가씨. 이 장면 익숙하지? 하! 야, 이 장면도 익숙한데? 무술 같은 걸 배운 아가씨인가? 더 마음에 드는군. 그래, 나의 신부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당신도 반하게 될 거야. 인간을 초월한 힘을 보게 되면 말이지. 이것이 바로 피를 지배하는 자의 힘이다. 무슨 힘이? 넌 누구냐? 뱀파이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노스페라티오.
너의 주인은 누구지? 너도 순혈 뱀파이어인가? 질문은 내가 한다. 탐욕한 자야. 뭐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의 주인은 누구지?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딱 한 번 배웠을 뿐이야. 그저 증표를 새겨주시기만 하셨다. 그 문양은 비혈당? 진짜인가? 아니면 비혈당의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기만술인가? 어째서 너에게서 나의 주인보다 강한 힘이 느껴지는 거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이름은 에레디아 라드시 르엘라. 너의 주인과 너의 힘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설마 당신이 뱀파이어 슬레이어? 말도 안 돼. 피에 굶주린 탐욕한 짐승이요. 너의 존재는 이 세계에 용납될 수 없다. 나의 권능으로 너를 이 세계에서 추방하겠다. 블러드파크! 블러드 익스피에이션! 다니엘, 정신 차려요. 이런, 상처가 너무 심해. 엘라, 당신은 불멸의 존재였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필멸의 존재인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아니에요, 다니엘. 이 삶은 그리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인간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뱀파이어의 피를 마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상실하고 오로지 피를 탐하는 존재로 변해버려요. 난 당신을 그런 괴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또 욕심을 부렸네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 당신의 사랑 영원히 기억할게요. 율법을 어긴 뱀파이어요. 심판자의 처벌을 기다려라. 그런데 뱀파이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한국에도 뱀파이어가 있었나? 뱀파이어들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구미호일족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뱀파이어 조직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뭐? 이 녀석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피를 흡혈하려고 했어. 저렇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데 뱀파이어가 아니라고? 이 소녀는 노스페라투에게 흡혈당한 감염체입니다. 노스페라투? 감염체? 그게 뭐지? 노스페라투는 병을 옮기는 자라는 뜻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고 피의 맹세를 한 자를 노스페라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인간 본연의 인격을 상실하고 사악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지요. 또한 그들에게 흡혈당한 인간은 이성이 없는 흡혈괴마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소녀는 감염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 MIM 과학연구단의 치료제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뱀파이어라는 게 흡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었나? 뱀파이어는 원래 날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뱀피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인간에게 도움을 주던 선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족 전체가 위험에 빠졌고 당시 그들의 수장이자 최초의 뱀피르는 일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뱀피르 일족은 모두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뱀파이어라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를 흡혈하거나 인간에게 자신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뱀파이어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어긴다면 뱀파이어 슬레이어의 심판을 받을 텐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뱀파이어 슬레이어? 슬레이어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슬레이어는 뱀파이어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뱀파이어 마스크라고도 불리우죠. 뱀파이어 중에 마스크의 힘을 가진 자가 있었나? 태초의 뱀파이어이자 뱀파이어들 중 유일하게 마스크의 힘을 받은 존재이지요. 아무래도 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뱀파이어 조직인 비열당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이 거기, 여긴 함부로 오면 안 돼. 물러서. 우리 일족이군. 그런데 어느 조직이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비혈당의 당주를 만나러 왔다. 뭐? 웃기는군. 당주님은 너 같은 애송이를 만날 만큼 한가하지 않아. 비혈당의 당주는 어디 있지? 너 도대체 몇 세대야?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물러서라.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 엘라님. 이게 얼마 만이에요? 날씨가 쏠쏠하군요. 들어오셔서 얘기하시지요. 쓸데없는 인사는 생략하지, 에리카. 한국에 노스페라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비혈당의 표식을 가지고 있더군. 네가 율법을 어긴 것인가? 역시 보셨군요. 하긴, 그렇게 대놓고 내가 한 짓이라고 해놓았으니 당연한 결과인가요? 에리사, 정말 네가 인간을 노스페라트로 만든 것이냐? 네, 맞아요, 엘라님. 엘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러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에리사,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엘라님, 저는 예전부터 불만이었답니다. 우리처럼 위대한 종족이 인간들 눈치나 보며 살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인간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으로 속박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본래 인간들을 돕고 생명을 치유했던 종족. 우리는 그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건 우리가 뱀필이었을 때잖아요. 하지만 엘라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뱀파이어가 되었어요. 모두들 이걸 저주라고 하지만 전 오히려 이런 존재가 된 제가 더욱 좋았답니다. 우리는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진화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족을 어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마계의 계략. 일족의 종속을 위한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우리의 근원을 잃는다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역시 엘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군요. 그토록 강력한 힘을 일족의 번영을 위해 쓰지 않다니. 차라리 그 마스크의 힘은 저에게 주시는 게 어때요? 이 마스크의 힘은 청계로부터 받은 것. 네가 단순히 이 마스크를 쓴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네, 그렇죠. 그 마스크의 힘은 오로지 엘라님만을 위한 힘. 하지만 우리를 위해 쓰실 수 없다면 그 힘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요. 블러드 크리스탈? 왕가의 보물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뱀파이어 왕가의 보물. 블러드 크리스탈은 뱀파이어의 힘을 소멸시키고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지요? 만중 발동! 너 마족들과 손을 잡은 것이냐? 이 만중과 블러드 크리스탈을 조합하면 뱀파이어의 힘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힘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에리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일족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부터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소멸한다 할지라도 벨라가 나의 의지를 이을 것이다. 아, 우리들의 여왕이? 엘라님께서 스스로 슬레이어의 숙명을 자처할 만큼 아끼시는 그 동생분 말인가요? 아마 지금쯤이면 엘라님처럼 모든 힘을 빼앗기고 평범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뭐? 벨라가? 너 혼자서 꾸민 짓은 아닌 것 같군. 반란인가? 아니요. 이건 혁명입니다. 새로운 왕과 함께 우리 일족은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엘라님의 힘은 새로운 왕께서 우리들을 위해 쓰실 겁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결국 탄옥의 힘에 먹힌 것이구나.
마스크의 힘마저 빼앗는 마법진이라니. 오랜 세월 나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뱀파이어 마스크 제3화 얼드검의 마스터와 뱀파이어 슬레이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군요. 달라님, 지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당장 마법을 해제해, 에리사. 트리파카? 오랜만이군요. 요즘 중2병 노래에 푹 빠지셨다고 하던데. 하지만 제 아무리 MIM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인간인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마은지는 시전재단이면 해제할 수 없으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벨라님의 힘을 소멸시키더라도 벨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의 여왕님께서는 이미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을걸요? 뭐? 벨라님까지? 크리파파, 블러드 크리스탈을 파괴해! 벨라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블러드 크리스탈은 현 세계의 물리력이나 마법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면서 아무리 저자가 불멸의 생을 얻은 인간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에리사, 넌 모르고 있구나. 지금은 크리파프라 불리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시공간 여행자이자 벨라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현 세계의 힘은 통하지 않는다고? 그럼 다른 세계의 힘을 사용하면 되겠군. 나와라! 얼음 드래곤의 검! 소드 오브 프로스트 드래곤. 아니, 저건 얼드의 뼈로 만들었다는 빅룡검? 크리파파, 당신이 어떻게 드래곤 디멘션의 무기를... 어둠의 힘을 파괴해라! 프로스트 슬래셔! 이럴 수가! 어떻게 마흔진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엘라님? 다행히 힘의 소멸을 막은 것 같군요. 고마워, 크리파파. 신세르셨군. 힘을 회복하고 계십시오. 에리사 정도는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것은 우리 일족의 일이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군. 그 몸으로 저 상대하시려고요? 완벽하게 힘을 소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당신은 하급 뱀파이어만도 못할 거예요? 뭐, 저도 마귀의 힘으로 당신을 무력화시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 손으로 소멸시켜드리지요. 에리사,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와라! 블러드소! 지금부터 슬레이어의 권능으로 널 심판하겠다. 우습군요. 남아있는 힘도 없을 텐데 여전히 잘난 척은? 이제 와서 검을 꺼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 검술 실력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엘드레인유 궁극기 대강상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 거냐? 뭐, 뭐야? 분명 모두님을 빨아들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힘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애초부터 힘의 깊이가 다르다는 건가? 어리석군, 에리사. 마스크의 힘을 가진 뱀파이어 슬레이어의 힘은 차원이 달라. 그리고 이해했을 때는 한 발 늦었지. 에리사 엘드레인, 슬레이어의 권능으로 널 이 세계에서 소멸시키겠다. 영원한 안식을 선사하마. Lord, Fire of Death. 이제 끝이 아니야. 결국 이 세상은 우리 일족이 지배하게 될 거야. 끝까지 탄핵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대리사야. 엘라님,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저희 본부로 가서 힘을 회복하시지요. 아니, 괜찮아. 그것보다 크리파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소리는 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블러드 크리스탈 게임 값은 물어줄 거지? 그게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말이지. 네?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하하하하 농담이야. 도와줘서 고맙군. 하지만 길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군. 블러드 아일랜드로 가실 건가요? 그래. 벨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뱀파이어의 일이야. 더 이상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지만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셨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라님의 일이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대는 다른 마스크 몬스터들 일로도 바쁘지 않나? 아, 괜찮습니다. 최근에 능력 있는 지부장들과 VIP 요원들을 선발해서요. 그리고 분홍 마스크단도 있어서 걱정 없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도록 하지. 그녀도 널 보고 싶어 할 테니. 근데 우리 걸어가? 알았어요. 포탈 열게요. The Lord of Space and Time. Open the way to us. 블러드 아일랜드 B43 지역으로 가는 공간 터널입니다. 이제 가볼까요? 시공간 여행자는 역시 편하군. 블러드 아일랜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뭔가 이상하군. 지금까지 성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명의 일족들도 보지 못했어. 어떻게 성 안에조차 아무도 없는 거지? 일단 벨라님부터 찾아보시죠. 아니 저건 도대체 누가 벨라님을 저렇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오염된 피를 가진 자야. 역시 엘라님이군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너는 아스칼? 분명 넌 내가 연옥으로 추방했을 텐데. 아스칼 아르이오 백자? 저자는 엘라님과 벨라님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졌던 1세대의 뱀파이어 아닙니까? 엘람님이 여기 계신 걸 보니 에리사 그 멍청한 것이 분명 실패한 것이겠군. 그래도 아주 실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엘람님의 힘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군요. 이 피의 냄새는? 어리석은 일족의 금지를 버리고 마악의 힘을 받은 것이로구나. 아, 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족들의 도움을 받아 연옥에서 나와 우리 일족을 번영시키고자 이렇게 제가 나섰습니다. 진작에 이런 힘을 얻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계 힘을 빌리고 일족들의 힘마저 모두 흡수한 건가? 블러드 아일랜드 내 일족들을 모두 집어삼킨 것이로구나. 아스칼, 도대체 벨라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 참 그렇지. 넌 벨라님에게 우리 일족의 힘을 받은 인간이라 더 마음이 아프겠구나.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고도 유일하게 인격을 유지한 인간. 그런데 이거 어쩌나. 블러드 크리스탈로 내가 모든 힘을 흡수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지 뭐야. 이제 평범한 인간이나 다를 바 없어. 네가 데려가서 여원이나 시키지 그래. 아스칼, 이 사악한 다시마 머리가? 내 놈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이미 제 뜻을 따르는 우리 일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엘라님을 철회하고 나면 그들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말이지. 전절자들이 아주 많이 생긴 것 같군. 아스칼 아르히오, 일족의 금지를 버리고 마악의 힘을 얻은 것으로도 모자라 일족들마저 희생시키다니 용서할 수 없다. 널 슬레이어의 권능으로 심판하겠다. 심판? 이제 남아있는 힘도 얼마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리는군요. 안됩니다, 엘라님. 이 이상 힘을 사용하시면 위험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선사하마. 피의 검기, 블러드 카우스! 아쉽군요. 마지막으로 지어짠 힘으로 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느껴지십니까, 저의 힘이? 이제 이 세계에서 절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깨끗하게 소멸시켜드리지요. 마의 힘이여, 모든 것을 소멸시켜라. 마강 참살! 강화막 전개! 서큘러 바리어! 이런, 서큘러
슬로베리아를 이렇게 쉽게 파괴하다니. 엘라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스칼, 넌 내가 상대주마. 나서지마.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마계 힘을 얻은 아스칼을 상대하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 저 다시마 머리 녀석한테 당할 순 없습니다. 우리 MIM 요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아니, 굳이 번잡하게 할 필요 없어. 녀석을 상대한 이는 따로 있어. 도대체 누가 녀석을 상대한다는 거죠? 지. 네? 벨라님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힘을 모두 흡수당해서 정신도 못 차리는데? 저거 지금 자는 거야. 아, 맞다. 벨라님은... 그래, 아마 어제도 밤새 게임하다 겨우 잠들었을걸? 야, 일어나! 밥 먹을 시간이야! 응? 언니? 언제 왔어? 어? 푸파도 같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인사는 됐고, 걔나 좀 처리해. 어? 아스칼이네? 아까 본 게 꿈이 아니었구나. 블러드 크리스탈로 힘을 흡수하네 어쩌네 하던데. 그대로 영원히 잠들 것이지. 굳이 깨어나서 수모를 겪고 싶은 것이냐. 이제 너는 평범한 인간이나 다를 바 없어. 쟨 또 뭐라는 거야. 아, 근데 기운이 아주 사악한데? 그런데 뭘 이렇게 주렁주렁 묶어놓은 거야. 아스칼, 이거 네 짓이냐? 연옥으로 추방했던 녀석이 마계의 절개가 되어 돌아왔구나. 아, 어떻게 마계의 사슬을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었나? 분명히 모든 힘을 흡수했을 텐데. 벨라는 나보다 힘이 약해서 슬레이어의 책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푸른 피의 힘을 각성한 블루 뱀파이어. 블러드 크리스탈은 벨라에게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블루 뱀파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황이 급박하니 헛소리를 하는군. 힘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지금의 날 이길 순 없을 거다. 과거의 여왕이야. 고인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소멸시켜라! 마강참격! 뭐야? 간지럽게. 이놈은 고귀한 푸른피가 흐르는 뱀파이어라고. 그리고 너도 고인물이거든? 어떻게 이럴 수가? 파란 눈? 진짜 블루 뱀파이어? 진짜 블루 뱀파이어? 바보 같은 녀석, 고작 마계 놈들 꼭두각시나 하려고 힘을 부과하다니. 그러게 애초에 소멸시켜야 할 녀석을 살려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언니. 그래, 너 잘났다. 아스카, 난 언니처럼 모르지 않아. 내가 왜 슬레이어가 되지 않았는지 알아? 너도 내 성격 알지? 내가 동족들을 너무 처참하게 소멸시킬까봐 언니가 반대했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 블러드 파이트! 크루얼 슬래셔! 이럴 수가. 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일족의 수장들이 마계 힘을 얻었다. 결국 나의 염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전히 힘이 세시군요, 벨라님. 뭐 이 정도쯤이야. 기본이지. 벨라, 일족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내가 완전히 힘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 걱정하지 마. 언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슬레이어의 임무는 당분간 내가 할게. 그래, 애들 살살 덜어라. 나는 이제 좀 쉬어야 할 듯. 그럼 이제 대신자들을 처리하러 가볼까? 일단은 우리 MIM 기지로 가시죠.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 나도 이참에 MIM용 가입해야겠다. 받아줄 거지? 크리파파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당근이지. 나 댓글도 영상 올라올 때마다 다 달아. 1등으로 달아. 아, 저번에 1등 못했다. 설마 매일 등수놀이 하시는 닉네임 블루뱀파이어님? 뱀파이어 일족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와 함께 다시 나올 예정. Thank you.